오늘도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전남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불 수 있겠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23도 내외, 남부지방은 25도 내외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30도로 후덥지근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강원 영동,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 30에서 80mm,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중북부는 10에서 60mm 강수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30에서 100mm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전남 동부 남해안, 경북 동해안과 울산은 12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150mm 이상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겠으니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튼튼한 우산과 함께 겉옷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